확보 격리.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SCP 애니메이션 또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브러쉬 팔랑부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SCP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출발해봅시다. Let's go. SCP-524. 성격이 유순하게 관리도 쉽고요. 아무거나 섭취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방사능까지도 섭취해요. 자기 신체를 완전히 섭취할 수 있고 소멸을 지켜봤지만 소멸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오, 야, 682를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에 682를 함께 격리시켜보기도 했대요. 약간 682 천적 같은 느낌인가? 자, 세이프 등급의 SCP-524 잡칙성 토끼월터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특식은 전선인가? 팩스의 전선과 그리고 딱딱한 플라스틱의 맛 나름 별미야. 복사 좀 해볼까? 어? 이거 망할 토끼 또 먹었어? 어머, 이거는 내가 또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 종이잖아. 냠.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자. 좋은 생각이 났어. 가둬두는 거야. 이러면은 뭐 탈출 걱정 없겠지. 뭐죠? 등장했습니다. SCP-682. 절대 죽일 수 없다는데. 엄마!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토끼는. 응? 아니. 선생님 털 좀 맛있네요. 냠냠냠냠냠냠. 이 자식이 감히 내 털을 먹어. 봐주려고 했더만. 어? 뭐야? 어디 갔어? 냠냠냠냠냠냠냠. 헤헤, 개꿀맛. 어? 뭐야? 언제 또 뜯겼어? 선생님 먹을 거 좀 많으시네요. 안 돼! 꼭? 아우, 배부르다. 어떡해요, 유파리. 생닭이 돼버렸어. 내 털. 자, 다음 만나볼 SCP는 SCP-3008. 낡은 이케아. 나이 불명이고요. 등급은 유클리드입니다. 여러분들 이케아 아시죠? 이케아에 갇힌 생존자의 일기를 입수했고요. 이 정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직원이라는 괴물이 등장하고요. 눈, 귀, 입이 없으며 키가 2m로 추정이 됩니다. 개체 수는 예상에 불과하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위치가 바뀌는 비상구를 통해 탈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갇히면은 비상구를 무조건 찾아야 되거든요. 유클리드 등급의 3008 만나봅시다. 딴딴딴. 오늘도 평화로운 이케아 가기. 파리만 날립니다. 어? 지긋지긋한 이케아. 오늘부로 갇힌 지 무려 한 달째다. 구갈! 어쩌다 일이 이렇게 돼버린 걸까? 나는 왜 여기 갇혀있고? 그 소리가 들린다. 시작됐어요. 시간을 거슬러 한 달 전으로 갑니다. 아이고, 배고픈데. 오케이. 아니, 뭐야? 문이 잠겼어? 아, 저기요, 점원분! 죄송한데 지금 문이 잠겼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하, 안녕하세요, 손님. 하하, 안녕하세요, 손님분. 탈출구는 없습니다.
와, 그렇게 이케아 괴물한테 쫓긴 지 무려 한 달째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다. 이제 슬슬 위험한 수치까지 왔어. 뭐야? 뭔가 홀리듯이 가는 것 같은데요? 들린다. 오, 생존자가 나만 있던 게 아니었어? 괜찮으세요? 저기요, 제 말 안 들려요? 저기요. 어? 생존자인 줄 알았더만 괴물을 착각했나 보네요. 난 이곳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는 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거야? 실례합니다, 손님. 자, 이번 이야기는 지난번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SCP-096과 그리고 SCP-682가 만났어요. 거의 뭐 세기의 대결인데. 날 대놓고 쳐다봐. 어쩔 건데? 와. 뭐야 쟤? 하하, 붙어볼 만하겠구만. 와. 야, 얘들아, 그 소리만 지르지 말고 좀 싸워봐. 응? 뭐야 이 자식들. 야야야, 니들 몇 시간째 서로 위협만 하고 있어. 이때 682의 선빵 빵. 짜식 쥐식 뜨식 짜식아, 니가 화내면 어쩔 건데 짜식. 아, 놔라 임마.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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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어? 682 생닭 시즌 2? 따다다다다다. 야, 너 방금 선 넘었다. 막 싸워! 어, 이겨라, 이겨라. 아무. 3시간 후. 아, 이쯤이면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됐겠지. 응? 한번 볼까? 도잉 도잉 도잉. 둘 다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이 그냥 아픔만 남은 싸움이었네요. 아휴, 저 자식들 못 말리겠구만.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카툰 캣. 아, 나 카툰 캣이 진짜 좀 무서워. 머리가 터진 인형을 들고 가고 있는 한 남자. 뭐죠? 아, 버리는 거구나. 아, 응? 그때 버려진 인형을 발견한 카툰캣. 와! 곳곳에서 불길이 퍼지고 카툰캣이 침공해 왔습니다. 오, 오, 묵직한 거 봐. 감히 인형을 버려 못 참겠다, 싹 쓸어버리자. 쏘들어, 경찰이다. 움직이면 쏘다. 아, 아저씨들 뭐야? 어머, 어머. 어? 어, 그때 SCP 재단에서 탈출한 SCP-999? 와잉. 뭐지?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와, 결국엔 카툰캣이 일을 저질렀네요. 경찰들 모조리 지금 격파당했어요. 뭐야? 뭐지? 디저트인가? 오렌지 맛 젤리! 한 입에 꿀꺽 해버리자고. 응? 내가 안 무섭냐? 아직 한 발 남았다. 펑! 오, 뭐야! 오? 그때 예전에 사랑받았던 기억이 떠오른 카툰캣. 슉슉슉슉. 어머? 어머?
어머. 잊고 있었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미안해. 다음날 평화는 찾아왔고 999와 그리고 카투캣은 엄청난 베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탕 먹을래? 하하 커요.